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애플이 신제품 아이폰 16 시리즈를 공개했지만 국내 아이폰 부품주는 동반 급락 마감했습니다. 인공지능 기능이 탑재된 첫 번째 아이폰으로 기대감을 모았으나 아이폰 교체 수요를 자극할 정도는 아니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증권가에서는 이번 신작 발표가 애플 AI 생태계의 시작점에 불과하다며 장기적으로 애플 공급망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한다는 입장입니다. 언팩 이벤트에도 애플 주가는 약세였습니다. AI폰으로 시장의 기대를 모았지만 정작 애플 인텔리전스 기능은 10월에야 도입되는 점과 미국과 중국의 수요 부진으로 IT 산업의 반등 시점이 내년으로 밀린 점이 시장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 주요 대형 은행들이 이자 장사로 벌어들이는 수익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면서 미 최대 은행인 JP모건 체이스 주가가 현지 시간 10일 5% 넘게 급락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대니얼 핀토 JP모건 사장 겸 최고 운영 책임자는 이날 뉴욕 맨해튼에서 열린 바클레이스 글로벌 금융서비스 컨퍼런스 행사에서 애널리스트들이 은행의 내년 비용과 순이자 이익에 너무 낙관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뉴욕 유가가 4% 넘게 급락하며 불안감을 강하게 드러냈습니다. 오펙과 수요 전망치를 두 달 사이에 또 낮추면서 수급 공포가 유가를 짓눌렀습니다. 브렌트유와 WTI 가격은 지난 2021년 12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브렌트유는 2년 만에 처음으로 배럴당 $70를 하향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주요국의 원유 수요 전망치가 하향 조정되면서 유가가 급락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가 한국 기업들의 인공지능 개발에 필요한 핵심 반도체인 고대역폭 메모리를 중국이 아닌 미국과 동맹에 공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에스테베스 차관은 이날 대중 수출 통제에 대한 한국의 동참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는데요. 지난 5일 발표한 양자 컴퓨팅, 첨단 반도체 제조 장비, 3차원 프린팅 관련 신규 수출 통제에 한국의 참여를 희망한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증시7 진행의 이소연입니다. 간만 미증시 3대 지수는 혼조세를 나타내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다우지수만이 소폭 내림세를 기록하면서 장을 마쳤는데요. 투자자들은 오늘 밤 사이 공개될 CPI 그리고 내일 공개될 PPI에 더욱더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더 자세한 소식은 이어지는 외신 브리핑 통해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의 증시7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복잡한 외신 이야기 쉽고 간편하게 전해드립니다. 증시7 외신 브리핑 오은비입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는 CPI 발표를 하루 앞두고 혼조 마감했습니다. 이번 CPI 발표는 FOMC를 앞두고 발표되는 마지막 인플레이션 지표입니다. 시장은 8월 CPI가 전년 대비 2.5% 상승했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는 7월의 2.9%에서 둔화한 수치입니다. 전월 대비로는 0.2% 상승해 7월과 같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수 살펴보자면 다우는 0.23% 하락한 대비해서 S&P 500은 0.45%, 나스닥은 0.84% 각각 상승했습니다. 다우가 하락한 것은 소속 종목인 JP모건 체이스가 실적 경고로 5% 이상 급락했기 때문입니다. 종목별로 살펴보자면 은행주들이 대체로 하락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4.39%, 캐피탈원 파이낸셜도 3.23%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반면에 엔비디아는 1.53%나 올라가면서 이틀 연속 상승세를 이어나갔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1.19% 상승 마감했습니다. 테슬라는 4.58%나 급등세를 보여줬고요. 브로드컴 역시 5.18% 올랐습니다. 전날에 아이폰 16을 출시한 애플은 0.36% 하락한 채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그럼 이어서 자세한 소식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정부가 AI와 클라우드 컴퓨팅 업체들을 대상으로 기술 안전성과 사이버 공격 방어 능력에 대한 구체적인 보고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BIS는 프론티어 AI 모델 및 컴퓨팅 클러스터 개발 활동과 관련해서 사이버 보안 조치, 레드팀 테스트 결과 등을 연방정부에 보고하도록 요구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이 조치는 AI 기술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보장을 하고요. 적대적 국가나 비국가 행위자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는 AI 관련 입법이 지연되는 가운데 나온 조치고요. 아마존 웹서비스와 구글 클라우드 등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WTO는 보호무역주의가 빈곤 국가에게 가장 큰 타격을 주고 부유한 국가의 일자리 보호를 위한 비생산적이고 비용이 많이 드는 방법이라고 지적하면서 재세계화를 촉구했습니다. 1995년부터 2022년까지 빈곤 및 중진국의 세계 무역 비중이 21%에서 38%로 증가를 했고요. 이들 국가 간 무역 비중도 5%에서 19%로 확대됐습니다. 그러나 최근 미국과 영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들의 관세 인상 움직임은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고 있고요. 이는 빈곤 국가들이 기술과 외국인 투자에 접근하는 데 큰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고 WTO는 경고를 했습니다. 또한 보호무역이 국가 내 일자리를 보호하는 고비용 방안일 뿐만 아니라 무역 상대국의 보복을 초래할 위험이 크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WTO는 각국이 무역 장벽을 높이는 대신에 노동자들이 새로운 기술을 습득을 하고 또 지역 이동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한다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하원이 현지 시간 10일 중국계 생명공학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을 제한하는 생물보안법을 79% 찬성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중국계 CDMO 기업들이 미국의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라는 이유로 제재 대상으로 삼고 있고요. 연방정부는 2032년까지 이들과의 계약을 종료해야 합니다. 법안은 이미 상원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를 했고요. 상원 본회의에서도 통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문가들은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대중국 강경 노선을 지지하고 있어서 생물보안법의 최종 통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법안은 11월 대선 전에 통과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 해관 총서에 따르면 8월 중국의 수출액은 3,086억 달러로 전년 대비 8.7% 증가했습니다. 수입액은 소폭 증가에 그쳤고요. 무역 흑자는 33.6% 늘었습니다. 중국의 주요 수출 대상국인 미국과 EU, 아세안에 대한 수출이 모두 증가를 했고요. 일본과 대만과의 무역에서도 긍정적인 실적을 보였습니다. 중국의 민영 기업이 전체 무역의 55.1%를 차지해서 큰 역할을 했고요. 외자 기업과 국유 기업의 비중은 각각 29.4%, 15.3%였습니다. 8월의 누적 무역액은 전반적으로 3.7% 증가하면서 중국의 수출입 활동이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애플이 유럽연합을 상대로 130억 유로의 체납세금을 놓고 벌인 이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습니다. 현지 시간 10일 유럽 사법재판소는 애플이 아일랜드 정부로부터 불공정한 조세 혜택을 받았다는 EU의 주장을 인정을 하면서 항소심에서 EU 집행위원회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2016년 EU 집행위는 애플이 아일랜드에서 받은 조세 혜택이 정부 보조금 규정을 위반했다면서 체납세금과 이자 143억 유로를 징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8년간 이어진 법적 공방은 EU의 승소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세계 최대 파운드리 기업인 TSMC는 8월 매출이 전년 동월 대비 33% 증가한 약 10조 4,738억 원을 기록했다고 10일에 발표를 했습니다. 7월보다는 소폭 감소했으나 여전히 AI 반도체 수요 덕분에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3분기 매출은 37%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애플과 엔비디아, AMD 등 글로벌 빅테크의 AI 반도체 수요가 급증한 것이 주요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특히나 TSMC의 AI 반도체 매출 비중은 52%를 차지를 했고요. 3나노미터 공정 매출도 올해 20%에 이를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TSMC는 미국 애리조나에 2나노미터 이상의 최첨단 반도체 공장을 2029년까지 가동할 계획이고요. 이를 통해서 글로벌 수요에 대응할 예정입니다. 골드만삭스는 보고서를 통해서 엔비디아의 최근 매도세가 과도하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매수를 추천했습니다. 골드만삭스의 수석 분석가 토시야 하리는 AI 시장 확장과 세계 각국 정부의 AI 인프라 구축을 근거로 엔비디아의 전망이 밝다라고 평가하면서 매수 등급을 유지했습니다. 같은 날 모건스탠리도 목표가를 $150로 상향하면서 엔비디아를 토픽 종목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모건스탠리는 엔비디아의 총 마진 감소에 대한 우려가 과장됐다라고 보면서 비중 확대 등급을 유지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법무부와 구글 간의 반독점 재판이 버지니아주 연방법원에서 시작됐습니다. 법무부는 구글이 인수합병을 통해서 경쟁자를 제거를 했고 고객들의 구글의 이 광고 서비스를 벗어나지 못하게 묶어두면서 온라인 광고 시장의 거래 방식을 통제함으로써 독점적 지위를 구축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나 법무부는 구글이 광고 거래 시 수수료 37%를 가져가고 또 전 세계 광고 서버 시장과 광고주 네트워크의 약 90%를 장악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구글은 광고 시장에서의 경쟁이 치열하고 또 자사가 우수한 제품과 혁신으로 시장을 선도했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2023년 1월에 법무부와 17개 주가 제기한 것이고요. 구글의 디지털 광고 시장 독점 여부를 다투고 있고 판결까지는 수주가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AMD의 리사수 CEO는 골드만삭스 기술 투자자 컨퍼런스에서 AI 슈퍼사이클이 이제 막 시작됐다라고 밝히면서 AI 로드맵을 가속화하고 1년 주기로 신제품을 출시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수 CEO는 AMD가 AI 칩으로 올해 45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을 했고요. 이는 작년 매출의 약 45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주요 고객사인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오라클은 AI 칩 수요를 지속하고 있고요. 내년 매출은 최대 9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화웨이가 10일 세계 최초의 트리플 폴드 스마트폰인 메이트 XT를 공식 출시했습니다. 이 스마트폰은 두 번 접을 수 있는 알파벳 Z 모양으로 설계가 됐고요. 펼쳤을 때 최대 10.2인치의 태블릿 PC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격은 377만 원부터 453만 원까지 책정됐습니다. 화웨이는 이 제품을 통해서 스크린과 힌지 기술에서 혁신을 이뤘다라고 강조를 하면서 선 주문량 360만 건을 기록하는 등 높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외신들은 화웨이가 애플의 아이폰 출시 직후 이 제품을 선보인 것을 두고 중국 시장에서 애플과의 경쟁이 자신감을 드러낸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어서 국내 소식과 더불어서 오늘의 일면에서 전문가들의 수혜주까지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네, 서울경제TV 증시 7 조간브리핑 시간입니다. 서울경제 신문에서 발행한 이슈 전해드리는데요. 첫 번째 소식부터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화면 살펴보시죠. LG화, 에스테틱 사업부 매각 추진, 중대형 사모펀드와 물밑 협상, 첫 번째 소식 바로 전해드립니다.
LG화학이 생명과학사업부 부문 내에 필러 사업을 하는 에스테틱 사업부를 매각하기 위해 복수의 투자자들과 협상을 벌인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석유화학 업황 악화와 배터리 캐즘에 현금 창출력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에스테틱 사업부를 포함한 비핵심 자산 매각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분석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최근 사모펀드 운용사와 일부 기업들이 LG화학을 만나 에스테틱 사업부 인수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LG화학은 매각 주관사 없이 투자자 수요를 직접 파악하고 있으며 조건이 맞을 시 협상을 진전시킬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에스테틱 사업부는 미용 필러 등을 개발하고 생산하는 곳으로 시장에서는 지분 100% 기준 몸값이 4천억에서 5천억 원 수준에 형성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품목은 미용 필러인 이브하르가 될 것 같고요. 국내외 중대형급 사모펀드들은 물론 보톡스와 필러 등을 생산하는 휴젤이 인수 후보로 가장 막강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다만 필러 사업부 매출의 상당 부분이 중국에서 나오고 있다는 점은 딜 성사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LG화학이 비핵심 자산 매각에 속도를 내는 건 재무적인 압박과 무관하지 않는데요. LG화학은 올해 상반기 매출액 23조 9,091억 원, 영업이익 6,705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각각 16%, 52% 하락한 실적을 기록했고요. 현금 창출 악화 속에 차입금은 늘어 진단 사업에 이어 필러 부문 역시 손을 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휴젤 등 다른 기업들도 인수 후보군으로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다만 중국 매출 의존도가 커 딜성 사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부분도 파악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 가성비, 일본은 머니파워로 치고 나가는데 한국 기업만 홀로 분투. 우시바이오로직스 등 중국 바이오 기업에 타격을 주는 미국 생물보안법 제정이 임박하고 있지만 국내의 위탁개발 생산, 즉 CDMO 업계가 긴장을 늦출 수 없는 것은 인도와 일본 등 경쟁국들이 발빠른 투자에 나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적기에 대규모 투자가 필수적인 CDMO 산업에서 정부가 세제 혜택 등 전폭적인 지원에 나서지 않으면 국내 기업의 반사 이익은 예상보다 크지 않을 수도 있다는 우려감까지 함께 나오고 있는데요. 인도와 일본 등 경쟁국의 바이오 기업은 정부 지원을 등에 업고 뛰는데 한국 CDMO 기업들은 나홀로 분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도의 CDMO 시장 성장률은 14.7%로 주요 국가 중에 가장 높은 수치로 보여집니다. 2028년도에 인도는 중국을 제치고 미국에 이은 세계 2위 CDMO 국가로 올라설 것이다 라는 전망 역시 나오고 있는데요. 인도가 미국 생물보안법의 최대 수혜국으로 떠오르는 것은 가격 경쟁력에 기술력까지 보유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인도 바이오 산업이 급성장한 배경에는 인도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고요. 인도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도 속속히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일본은 머니파워, 즉 투자와 로비를 앞세워 CDMO 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전통 제약 산업이 발달한 일본은 그동안 CDMO 산업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지는 않았지만 미국 생물보안법 통과를 계기로 현지 투자에 특히 공을 들이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인도는 미국보다 생산 비용이 35% 정도 저렴하고요. 정부 지원을 얻고 대규모 시설 투자에 나서고 있습니다. 일본 역시도 세포 배양 사업을 확장해 나가고 있고 점유율 확대를 위한 노비까지 진행하고 있는데 한국 기업 역시 정책이 뒷받침이 돼야 승산이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아래 공포, 미 대선 불확실성에 신흥국 기업 앞다퉈 채권 발행.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채권 발행을 늘리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경기 침체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는 가운데 11월 미 대선의 불확실성을 피하려는 목적에서 채권 발행에 나선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고요. 이달 1일에서 5일 신흥국에서 총 280억 달러 규모의 국채 및 회사채가 발행이 됐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채권 발행 규모가 120억 달러 수준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2배 이상 증가한 셈으로 보여집니다. 미국에서도 회사채 발행이 부쩍 늘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지난해 주간 60여 개의 미국 우량 기업들이 820억 달러 수준의 회사채를 발행한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특히 지난 3일에서 4일 이틀간 발행된 회사채 규모만 약 730억 달러로 20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채권 발행이 늘어난 것은 금리가 비교적 많이 떨어져서로 분석이 되고 있고요. 채권 발행자 입장에서는 이자 부담이 줄어들고 낮은 비용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된 것입니다. 시장 불확실성을 회피하려는 움직임도 채권 발행에 상당히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달 초 신흥국 전년 대비 2배 넘게 발행을 했고요. 미 회사채도 이틀 동안 730억 불 발행을 했습니다. 대형 이벤트를 앞두고 자금을 조달하려는 목적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막 오른 쌍둥이 전차 시대, K2로 전 세계 129조 시장 정조준. K2
KTX 제작사로 잘 알려진 철도명가 현대롯데는 2018년도부터 3년 동안 연속해서 적자를 낸 현대차 그룹 내의 아픈 손가락으로 잘 알려져 있었죠. 2018년과 2019년 각각 1962억 원, 2799억 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하면서 매각설도 계속해서 언급이 됐었는데요. 독일 지멘스가 철도 부문을 인수할 것이다 라는 보도까지 나온 바 있습니다. 다만 2020년 그룹 재무통인 이용배 대표가 부임해 철도의 저가 수주를 축소하고 방산 부문에 힘을 주면서 반전을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현대롯데는 올해 4,025억 원의 영업이익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이는 지난해의 2배 가까운 실적으로 집계가 됩니다. 회사를 이끌던 철도 전차 사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인 방산 전차 사업이 더해지면서 쌍도 전차 시대를 맞았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실제 K2 전차를 앞세워 현대롯데미 세계 방산 시장의 주역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은 관련 수주액 총합이 총 129조 3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폴란드 이외에 K2 도입에 긍정적인 국가가 6곳에 달하고 있는데요. 방산의 성장에 가렸을 뿐 원조 주력 사업인 철도 부분 역시 안정적인 수익을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현대롯데 관계자는 영업이익으로 보면 방산과 철도 부문의 비중이 50대 50이라고 전했습니다. 출혈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저가 수주 사업을 탈피해 대형 사업을 중점적으로 공략해 나가고 있고요. 방산과 철도 두 사업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회사를 이끌고 있는 셈입니다. 폴란드와 루마니아 수출 기대 속에서 방산 매출 상반기 48%로 꽁충 뛰었고요. 노후 전차 교체 수요도 129조나 달하고 있다는 점도 투자 판단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한미약품 근육 늘리는 비만 신약 개발 속도 낸다. 한미약품이 체중을 줄이면서 근육량까지 늘려주는 신개념 비만 치료제 연구 결과를 미국에서 처음 공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존 비만 치료제가 체중 감소 효과와 함께 근육 손실이 최대 40%에 달하는 부작용을 동반했다는 점에서 임상을 거쳐 성공적으로 상용할 경우 업계 판도를 흔드는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시장을 전망하고 있고요. 한미약품은 오는 11월 미국 비만학회에서 새로운 비만 치료제 후보 물질의 타깃 그리고 비임상 연구 결과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공개될 후보 물질은 한미약품이 HOP 프로젝트의 비공개 파이프라인으로 개발해온 치료제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이번 공개될 파이프라인의 경우 인크레틴 병용은 물론 단독 요법으로도 체중 감량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3세대 비만 치료제 핵심으로 퀄리티를 꼽는데요. 얼마나 살이 빠졌는가가 아닌 어떻게 살을 잘 뺐느냐가 핵심입니다. 노보노디스크의 삭센다와 위고비 그리고 일라일리의 마운자로 등 현재 시판되는 비만 치료제는 GLP-1 계열의 식욕 억제제가 주요 기전이라 근손실을 일으키는 부작용이 있는데요. 11월 미 비만학회에서 첫 공개할 예정이고요. HOP 비공개 파이프라인을 개발해 나섰습니다. 체중 감량했을 때 근손실에 대한 부작용도 줄어들고 비만 치료제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일면을 통해 전문가와 수혜주까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와 끝까지 함께하시죠. 네, 오늘의 일면 헤드라인입니다. 2차 전지 반등 랠리 가능할까 함께하실 분은 다올투자증권 이상욱 차장님 모셔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주제 최근 다시 반등의 불씨가 살아나고 있는 2차 전지 이야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들어서 2차 전지의 흐름이 나쁘지가 않습니다. 최근 들어서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반도체 중심의 IT 업체 기업들의 주가가 밑거름을 타고 있는데 그에 반해서 좀 올라가고 있는 분위기 연출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제는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가 52주 신저가를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롤러코스터 장세에서 어떻게 보실까요? 우선 2차 전지는 일반적으로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 많이 선호하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불과 이제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전기차 쪽에서의 산업에 대한 긍정적인 뷰가 계속해서 나와주면서 대표적으로 다 아시는 지금 에코프로 그룹을 중심으로 주가가 고공행진 펼쳤던 경험을 경험하셨을 거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는데요. 근데 하지만 이제 2차 전지 쪽에서의 이 주가들 같은 경우가 말씀하셨듯이 진짜 1년 반 동안 맥을 못 추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좀 가고 있는데 최근에는 분위기가 다른 섹터 대비해서 특히 이제 이 8월 중순부터 그리고 이번 달 첫째 주까지만 봤을 때도 이 주가에 대한 상승 여력이 섹터 대비해서 다른 섹터 또 지수 대비해서는 많이 올라간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근데 첫 번째로 우선 수급적인 이 순환매, 분산적인 효과가 분명히 있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지금 미국을 중심으로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이 차이 실현 때문에 이 주가가 좀 많이, 좀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제 증시 위험 자산 쪽에서 나온 이 매도에 대한 자금이 그 전에 좀 소외됐던 섹터로 들어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이제 대표적으로 2차 전지 쪽 기업들에 대한 선호도가 좀 많이 높아졌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 본다고 하면은 역시 미국 쪽에서의 통화 정책 이제 추석 끝나고 FOMC 회의도 있는 상황인데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좀 큰 상황에서 지금 빅컷이냐 아니면은 25BP를 하냐 아무튼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은 이 기정사실화 되는 상황에서 성장주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 낙폭도 컸었고 그리고 대표적인 성장주로 분류됐었던 이 전기차 관련주들에 대한 매수세가 좀 들어오는 부분은 분명히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유럽 쪽을 봤을 때도 유럽연합 같은 경우에 2025년까지 이산화탄소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는 좀 얘기가 있기 때문에 이 전기차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한 두 달여 앞으로 이제 다가왔죠. 이제 미국의 대선. 그래서의 이 민주당 쪽에서의 해리스 후보에 대한 이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특히 이제 민주당 쪽 같은 경우에는 이 2차 전지 쪽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과 여러 가지 이 신재생 에너지 쪽에서 정책에 대한 부분을 우호적으로 항상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이제 이 전기차 특히 이제 이 2차 전지 이 셀 그리고 소재 기업들에 대한 배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지 않나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하지만 말씀하셨듯이 가는 종목만 가고 또 이제 안 가는 종목들은 계속 이제 시간이 지금 딜레이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종목별로도 접근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이 개인 투자자들의 강한 선호로 인해서 작년 8월 고점을 짓고 좀 줄곧 내리막길을 걸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다시금 불씨가 살아나는 분위기였었는데요. 최근에 수급적인 부분과 함께 미국의 통화 정책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성장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2차 전지도 함께 상승하는 모습을 기록한 것으로 풀이가 되고요. 자, 그렇다면 2차 전지주 본격적인 추세 반등을 위해서는 어떤 요소들이 충족이 되어야 할까요? 우선은 이 가격적인 측면이 좀 일반 소비자분들한테는 이제 부담이 됐던 건 사실인데 요새는 전기차 쪽에서의 가격이 많이 낮아졌죠. 여러 이 수요가 좀 줄어드는 부분도 있긴 하고 지금 좋은 소식은 아니지만은 전기차에 대한 화재에 대한 이 포비아 현상 때문에 지금은 전기차에 대한 가격이 생각보다 많이 낮아졌던 건 사실이다라고 볼 수 있지만 아직까지도 내연기관보다는 비싼 건 사실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 전에 이 내연기관차 대비해서 이 같은 동급이라고 하더라도 이 30, 40% 가격이 높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구매하는 더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우선 아직까지는 좀 부담되는 건 사실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러기 때문에 이
어떤 이 전기차도 그렇지만은 소비자층이 한정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이제 다양한 소비자들의 이 어떤 스펙트럼이 넓어져야 되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적인 측면이 1차적으로 좀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뭐 보조금 지급이나 이런 부분도 정부적인 차원에서는 필요하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주행 거리에 대한 불안감이 항상 좀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최근에는 좀 괜찮아졌어요. 뭐 기술 발전이 되면서 주행 거리가 늘어났지만 여전히 이 장거리에 대한 이 운전에 소비자들 약간의 좀 불안감을 느끼는 건 사실이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 충전 인프라가 좀 확충이 돼야 되는 게 좀 필수적이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는데, 뭐 일례로 봤을 때 이 유럽의 이제 노르웨이 쪽은 거의 90%가 전기차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이 전기차를 가지고 있는 가구당 이 충전, 그러니까 전기차 충전기에 대한 부분이 기본적으로 많이 배치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뭐 유럽 쪽에서의 전기차 수요가 뭐 줄어들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노르웨이 쪽에서의 이 전기차 어떤 분포도를 본다고 했을 때도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 여건들이 충족이 된다고 한다면은 이 전기차에 대한 이 시장에서의 점유율은 굉장히 높아질 가능성은 저는 분명히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앞서서 좀 얘기 말씀을 드렸지만은 의견은 분분해요. 이 전기차 화재 사고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전기차만의 어떤 문제냐, 아니면은 전체적인 어떤 내연기관차와 비교했을 때 이 화재에 대한 확률 또 그렇게 높다라고 좀 볼 수는 없거든요.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이 포비아에 대한 어떤 시장에서의 좀 안정적인 그런 대책이나 그런 좀 그 시장에서 인식이 또 바뀌어야 되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시장의 인식과 함께 가격 부담감을 좀 덜어내야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주행 거리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충전 인프라에 대한 확충 역시도 필수 요건으로 보여집니다. 최근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서 두각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 바로 중국입니다. 비아디 등 전기차 업체들이 내수를 비롯해 수출까지 호조세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시장의 기술력은 어느 정도인지도 궁금하고요. 미국의 관세나 제재가 남아 있긴 합니다만 전기차 시장 관전 포인트도 짚어주시길 바랍니다. 중국의 뭐 비아이들이 포함해서 이 전기차 기업들의 시장,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네. 근데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봤을 때 중국의 전기차에 대한 뭐 기술력이나 뭐 여러 가지 부분이 높다라는 것보다도 지금은 아시겠지만은 뭐 GM이나 또 일본의 기업 그 전기차 기업들의 생산량을 많이 줄이고 있어요. 지금 전기차에 대한 수요도가 떨어지는 그런 상황에서 이 글로벌 이 전기차 전반 기업들이 사업에 대한 부분을 좀 축소하는 분위기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중국 쪽에서는 이 중국 정부도 그렇고 보조금 지원이나 또 이제 뭐 기술력에 대한 부분을 계속 지원을 똑같이 하고 있거든요. 뭐 그런 점에서 시장 점유율이 높게 유지되는 부분이 뭐 잘했다라기보다도 이 글로벌 전체적인 전기차 그 생산량이 좀 감소하는 추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중국 전기차 기업들이 지금 시장에서 월등하게 지금 눈에 띄게 지금 괄목과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이제 뭐 BYD나 여러 기업들이 그전에는 외부에서 어떤 부품이나 여러 조달 부분을 지금 내재화를 지금 많이 하고 있거든요. 뭐 그런 부분은 이제 중국 쪽에서의 정부 쪽에서도 지원 부분이 잘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중국의 전기차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 쪽에서의 점유율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다행히 우리나라 현대차나 기아 같은 경우에도 저번에 인베스트 데이 때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 전기차에 대한 부분을 지금 당장 어떤 실적을 내는 것보다도 이렇게 좀 시장이 좀 주춤했을 때 준비를 지금 잘 해야겠다라는 의견을 많이 피력했었거든요. 제가 개인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뭐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전기차에 대한 전체적인 이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은 분명히 전기차 쪽으로 갈 확률이 높다라고 지금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현대차 그룹에서의 이 전기차에 대한 혁신 전략에 대한 부분은 꼭 필요한 필수적인 사항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뭐 EGMP 같은 이 현대차 내적으로의 기술력 개발이나 여러 플랫폼 개발로 전기차 쪽에서의 시장은
커지는 상황에서 분명히 좀 선두적인 위치를 먼저 하려고 노력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결과론적으로 전기차로의 전환은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지금 준비를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상황 속에서 2차 전지 관련주의 상승 랠리 어디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도 굉장히 궁금한 포인트인데 또 이어진다면 언제까지 그리고 어디서 차익이 일어날지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차 전지 주들이 지금 이 상승세, 반등세를 좀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도 두 가지는 분명히 충족이 돼야 돼요. 이 두 가지가 충족이 돼야 이 상승 랠리가 계속 이어질 텐데 첫째가 이제 유럽과 미국 쪽에서의 전기차 판매, 글로벌 판매가 올라가야 되고 또 이제 우리나라 2차 전지 기업들이 중국 쪽에서 앞서서는 저희가 이 중국의 전기차 완성차 기업들로 얘기했지만 지금 이제 중국의 2차 전지 소재 기업들도 지금 전방차 못지않게 전 세계적으로 이 소재 기업들에 대한 진출이 활발히 되고 있거든요. 또 우리나라 이 소재 기업들과의 시장 점유율 격차도 많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좁혀져야 우리나라 2차 전지 기업들의 실적도 좋아지고 따라서 주가도 당연히 올라가는 구조로 갈 텐데 근데 아직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이 두 가지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시간이 꽤 걸릴 그런 좀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어서 내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중장기적인 랠리라기보다는 지금 현재 시장적인 수급 상황으로 인한 이 단기적인 저감 매수에 대한 부분이 이어질 수 있겠지만 이 펀더멘털적으로 봤을 때는 계속 좀 지켜봐야 되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여러 가지 부분을 체크를 한 이후에 이 종목들에 대한 관심을 더욱더 가져가야 되는데 우선 첫 번째 같은 경우가 역시 실적이라고 좀 볼 수 있겠어요. 지금 현재 이 3분기 실적에 대한 의견이 지금 많이 갈라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여전히 뭐 좋지 않다. 특히 이제 양극재 기업재를 중심으로 수출 부분은 점점 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3분기 실적도 좋지 않다라는 얘기도 있긴 하지만 지금 현재 이 1월부터 7월까지 봤을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봤을 때 글로벌 전기차에 대한 어떤 이 판매나 어떤 수요도 같은 경우에는 개선세가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3분기 실적에 대한 이 반등 부분은 분명히 일어날 거라는 의견도 많기 때문에 3분기 실적, 그러니까 3분기 실적을 한다면은 이제 9월 달도 한 2, 3주 정도 남았는데 이 10월 달 이후에 어떤 실적에 대한 추정치가 좀 좋아졌을 때 그때 정도의 매수 관점을 가져가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국외적으로 봤을 때도 이 유럽 연합 쪽에서의 이산화탄소 규제라고 좀 앞서서 말씀드렸는데 이 규제 폭을 얼만큼 할 것이냐에 따라서 이 전기차에 대한 수요에 대한 전망 같은 경우도 바뀌기 때문에 이 부분도 체크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마지막으로 본다고 한다면 역시 미국의 대선이죠. 뭐 대선 쪽에서의 민주당 쪽에서의 그 확률이 점점 높아지는 구간도 이 2차 전지 이 소재 기업들의 어떤 주가에 대한 상승 여력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 따져봐야겠지만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들어가는 부분은 종목별로 선별해서 들어가되 뭐 그전처럼 어떤 너무 이제 그 낙폭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면서 좀 이제 두려워하면서 좀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우선은 3분기 실적과 더불어서 유럽연합의 이산화탄소 규제 지속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 대선을 체크 포인트로 참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전기차 업황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하지만 최근 전기차 화재 방지를 위한 정책 등에 힘입어서 2차 전지주 관련주 내에서도 상승 흐름을 타고 있는 개별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 개별 종목 내에서 선별 전략이 있다면 어떤 종목 조금 탑픽으로 꼽아주실지 마지막 질문으로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이제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큰 종목으로 좀 접근해야 되는데 지금 저도 이제 어제까지 봤을 때 2차 전지 뭐 셀 기업들 소재 기업들 중에서 3분기 실적이 좀 올라가고 있는 기업들 많지는 않아요. 우선 배터리 셀 기업들 중에서는 LG 솔루션이 지금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크고 그다음 소재 기업들 중에서는 이제 포스코 퓨처엠이 이제 3분기 실적이 좋아지는 구조로 가고 있는데 우선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에는 이 그 어떤 양극재
가죽이 아니라 양극재와 음극재 두 개의 소재를 전부 다 생산하는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유일한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뭐 그러기 때문에 지금 2차 전지 소재 기업들 중에서도 양극재 쪽에서의 수출이나 이런 부분으로 지금 시장에서 우려감이 있지만 다른 이제 음극재나 뭐 도전체 에 대한 이 기업들 같은 경우는 실적에 대한 부분이 양호한 편으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 소재 쪽에서도 좀 나눠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 근데 이제 가장 좀 중요한 거는 이제 배터리 셀 기업들을 봐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있어서 LG에너솔루션을 좀 탑픽으로 지금 말씀을 지금 드리도록 하겠는데, 예, LG에너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뭐 3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의 기대감이 좀 큰 상황이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 테슬라 쪽에서의 원통형 배터리에 대한 이 수요도가 그전에는 거의 이제 상반기 때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 힘들었던 그런 구간이었는데 그 부분을 이제 7월 달 들어부터 하반기부터는 지금 기대감이 지금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3분기 때 실적으로 지금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 3분기부터 이제 그전에 이제 레깅 효과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우려감이 연료 가격에 대한 부분이 떨어지면서 있었는데 그 부분도 좀 완화되는 구조로 가고 있기 때문에 3분기에 대한 어떤 재무제표상으로 봤을 때는 저는 좋아질 구조로 갈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좀 LG에너솔루션을 좀 3분기 실적으로서 또 이제 수급적인 측면으로서 계속 좋게 지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그리고 고객사들의 재고 조정도 지금 마무리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분위기는 좋아지는 쪽으로 계속 가지 않을까라고 판단됩니다. 네, LG 에너지 솔루션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증가하고 있고요. 수급과 더불어서 테슬라 신규 원통형 배터리 판매 증가가 예상되는 부분에 따라서 수혜감까지 있으니까 해당 종목 함께 투자 판단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의 이성용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투자하실 때 참고하실 만한 리포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화면 지켜보시죠. 이거 보고 찔리면 민, 교보증권의 리포트 아주 재밌게 나왔습니다. 바로 들어가 볼게요. 톡신 시장은 안정적으로 성장 중, 톡신 글로벌 시장의 견조한 성장세에 더불어서 관련주의 흐름 역시도 상반기 내내 좋았습니다. 연평균 성장률 10% 내외에서 꾸준히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고요. 2024년 글로벌 미용 톡신 시장은 50억 달러 내외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대부분 톡신 판매사들이 공통적으로 언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10%씩 꾸준히 좋아질 것이다 라고 판단되는 부분입니다. 톡신의 즉각적인 주름 개선 효과는 소비자들에게 이미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더구나 톡신이 과거에는 중장년층 중심으로 소비가 됐었다면 이제는 2030 세대 내에서도 굉장히 각광받고 있는데요. 톡신의 장기적 성장 가시성이 높아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화면을 통해서 그래프로 살펴보시더라도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톡신 시장의 1위인 에브비가 보톡스 가격을 지속적으로 인상하면서 신규 진입자들을 빠르게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에브비는 보톡스 가격을 2023년 이후 최소 3번 이상 인상했고 또한 에브비 보톡스가 치료용으로도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꾸준한 성장 가능성도 돋보이고 있는 부분인데요. 보톡스의 치료용 적응증만 12개에 달하고 치료용 매출도 꾸준히 성장하는 상황에서 미용 시장에서 가격을 인하하면서 대응할 경우 치료용 톡신 판가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주요 국가의 필러 시장 수요는 다소 부진한 상황입니다. 우선 글로벌 1위 필러 제품인 주비덤의 글로벌 매출이 YOY 기준으로 마이너스 16%로 감소했는데요. 이는 4개 분기 연속해서 YOY 기준 역성장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보톡스 쪽은 잘 나가는데 필러 쪽은 좀 부진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는 두 가지 원인으로 판단이 되는데 우선 필러 같은 경우 톡신보다 경기 민감적이기 때문에 역성장한다라는 판단입니다. 일반적으로 톡신 시술
여부를 먼저 결정하고 필러를 그 이후에 추가하는 방식으로 시술이 결정되고 있는데요. 또한 다소 부자연스러운 볼륨감을 주는 필러에 대한 선호도가 좀 더 감소했을 수도 있다라는 언급 역시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소형 필러사들의 매출은 여전히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우선 휴젤의 2024년 2분기 매출은 역대 최고인 270억을 기록했으며 휴메딕스 역시 2024년도 2분기의 최고 수준이 매출인 90억을 기록한 바 있는데요. 동남아 그리고 남미 등의 수요는 상당하게 견조하게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휴젤 같은 경우는 어제 장에서 1.41% 상승하면서 25만 1,500원의 종가 형성했고요. 휴메딕스는 2.2% 강세를 보이며 32,500원에서 장을 마무리했습니다. 우선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는 분위기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스킨부스터 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시장 개화의 초입 국면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스킨부스터 같은 경우에는 보톡스에 어느 정도 물을 희석시켜가지고 피부를 조금 더 밝고 매끄럽게 해주는 그런 원리가 작용되고요. 스킨부스터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빠르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실제 글로벌 미용 주사제 기업들도 관련 라인업을 확충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갈더마의 스컬트라는 출시한 지 25년이 다 된 제품이나 최근 태국, 브라질 등에서 다시 매출이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나왔던 제품들이 지금 다시 한번 좋아지고 있는 추세이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갈더마는 이번 24년 상반기 역대 최고 실적을 거둔 바 있습니다. 톡신과 필러, 스킨부스터 등 미용 주사제 사업부는 11.4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12%의 성장을 기록한 바 있고요. 톡신과 필러, 스킨부스터 모두 골고루 성장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갈더마는 전사 매출 가이던스 소폭 상향해서 YOY 기준으로 7%에서 10%의 매출 성장 범위 내에서 상단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되고 있는데요. 즉 지금의 박스권 내에서 조금 더 상방을 열어주면서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추세적인 반등의 가능성도 엿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실적 호조의 배경은 브랜드 가치가 높아졌고 지역별 침투가 확대되면서 호실적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자, 교보증권 같은 경우에 종목별로 살펴보시면 휴젤과 파마리서치, 대웅제약, 마지막으로 휴메딕스를 조금 더 좋게 보고 있다라고 상향 조정한 바 있는데요. 우선 30만 원 선에서 바이, 그리고 25만 원, 17만 5천 원, 50만 원의 투자 의견, 매수 의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승 여력 같은 경우는 휴젤이 21%, 파마리서치가 36%, 대웅제약이 28%, 휴메딕스 50%가 넘는 상승률을 보여줄 것으로 기록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오늘 휴젤과 파마리서치를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휴젤 가장 모범적인 미용 의료 기업이다라고 교보증권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30만 원 선 유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바이 의견을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9월 9일 기준 현재가는 24만 8천 원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아직까지 상방이 조금 남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가장 모범적인 미용 의료 기업 휴젤 같은 경우는 톡신과 필러, 스킨부스터 골고루 판매를 하고 있고요. 특히나 여기에 추가적으로 화장품 역시 판매를 지속적으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휴젤의 매출은 톡신 53%, 필러 37%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2023년도에는 스킨부스터의 영향으로 조금 더 매출 성장성이 과감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국면입니다. 최근 미국 톡신시장 진출 계획을 공개하면서 기대감을 한층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성과 기준이 될 수 있는 건 기존 톡신 기업들의 초기 성과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 초기 성과에 더불어서 더더욱 좋아지고 있는 흐름을 계속해서 연출하고 있습니다. 최근 전반적인 주가 조정과 함께 휴젤의 기업 가치도 고점 대비 20% 이상 하락한 상황이었습니다. 현 시점은 새로운 성장 초입 국면에 회사를 다시 한번 매수할 수 있는 적기로 판단된다라고 애널리스트들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파마 리서치입니다. 스킨부스터는 내가 오리지널이다라고 하고 있고요. 25만 원에서 지금 현재 신규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역시나 9월 9일 현재가 기준으로는 18만 2,800원 선에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앞서서 있었던 종목보다는 조금 더 상방이 열려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 신규 진입해도 괜찮을 부분이고요. 스킨부스터 시장의 원조는 파마 리서치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파마 리서치는 연어 정소에서 추출한 DNA를 원재료로 활용하는 그런 미용, 재생 의료 쪽에서 가장 큰 상승 동력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의료기기가 52%, 매출이 화장품 23%, 의약품이 21%로 구성된 의약품과 미용기기 전문 업체였습니다. 스킨부스터에서 특히나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이 시장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상황에 리쥬란의 성장 잠재력은 무궁무진하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리쥬란이 스킨부스터의 원조격이다라고 보여지고요. 또한 최근에 CVC로부터의 2천억 원 대규모 투자 유치와 함께 유럽으로의 지역적 확장이나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 등을 기대해 볼 수가 있겠다라고 판단되어지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과 함께 오늘의 보톡스, 필러, 스킨부스터 시장 다시 한번 지켜봤으니까요.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오늘의 투자 판단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핵심 요약입니다. 오늘 미국 8월 CPI가 발표됩니다. 오늘의 일면에서는 2차 전지 전망 알아봤습니다. 특징주로는 LG 에너지 솔루션을 제시했습니다. 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이고요. 해당 종목의 가치 혹은 상승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잠시 후 증시팔 서울경제TV 개장방송이 이어집니다. 더 다양한 인사이트를 가져가실 수가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